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두 달 전에 이곳 유명한 밴쿠버의 해수욕장 중 하나인 스페니시 뱅크에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날씨도 춥고 여름철이 아니라서 좀 썰렁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콘텐츠를 찍기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많은 캐네디언들이 보고 있고요. 한 분이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카이트 서핑이라 그러죠. 카이트 서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카이트 서핑 위에 연을 저 밑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지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갈매기 한 마리가 지금 나무 위에 있고요. 예. 예, 제가 계속해서 피어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어를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카누 타는 행렬 여러분들에게 바다 위로 모습 여러분에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카누 타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밴쿠버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 하나인 스페니시 뱅스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카누 타시는 분들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사장 끝이 아마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들 가고 계십니다. 그는 개 잡는 분들 계시고요. 또 바로 앞에는 서서 이렇게 카누를 타시는 분 계시고 저 멀리 앉아서 카누를 타시는 분, 또 요트를 타시는 분, 여러 풍경들 보고 계십니다. 갈매기 한 마리 비행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담고 있고 앞에는 또 카누를 단체로 아마 타려고 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앞에는 고무보트를 타신 분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고무부터 속력을 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상당히 빠릅니다. 요트 타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연이어서 또 다른 분이 고무보트를 운행하고 계시네요.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바다 풍경들을 서서 볼 수가 있네요. 뭔가를 수거하고 있는데 뭔가 설치를 하고 가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쪽은 카누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페니시 뱅스에서 지금 많은 배들이 바다 위에 떠노니는 또 요트들 모습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요. 그 와중에 좀 희귀한 새 한 마리가 지금 보이는데요. 특이한 새 한 마리 보고 계십니다. 오, 상당히 큰 새 한 마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멋진 풍경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갈매기도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갈매기들 힘차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스페니쉬 뱅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요트 색깔이 정말 이쁘네요.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한 분은 바다 한복판으로 가고 있고, 이 앞에가 지금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요. 무슨 새인지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큰 새 한 마리 있고요. 저 뒤쪽으로 다운타운을 배경으로 여러 캐네디언들 액티비티 하는 모습들 잠깐 풍경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새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날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큰 새입니다. 날아가네요. 상당히 큰 새인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의 유명한 해수욕장 중 하나인 스페니쉬 뱅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